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글 달리는 여자 백수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바야흐로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 6월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낙동강 물줄기 따라 흐르는 구프로 여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재밌는 역사 이야기가 있고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그곳으로 저와 함께 출발해보실까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 구경도 하고요. 빈속을 달래주는 뜨끈한 국수까지 맛볼 수 있는 곳. 부산 구포로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반짝이는 햇살이 기분 좋은 계절. 오늘은 낙동강 하류에 자리한 구포로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요, 뭐 여기 구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려주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뭐 건물을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정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제가 잘 찾아온 거 맞습니까? 예. 네. 여기도 같이 나가면서 이야기 좀 할까요? 아, 네네네.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구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구포다리. 1933년에 세워진 낙동강 최초의 다리이자 건설 당시 아시아 최장 길이의 다리였는데요. 이곳은 낙동강 3대 나루 중 하나인 감동진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그 예전에 나루터가 있던 장소인가요? 네, 구포다리를 중심으로 저쪽으로는 나루터, 아, 네. 이쪽으로는 낚시터. 낚시터. 네, 낚시터가 네. 있었어요. 그리고 나루터가 엄청 컸어요. 여기 전문 일대가 나루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은 배가 들어오니까. 네네. 요, 그러면 뭐 거의 여기는 엄청 복적지껄하고 막 그 여 나루터로 막 몰려들었겠네요? 이거 몰려들었으니까 여기가 장이 쓰죠? 네네. 그 장이 감동장이라고 그래요. 네. 감동장인데 1871년도에 영남 읍지에서, 영남도에서 구포장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감동장, 구포장 같이 쓰게 되죠. 조선시대 때 조세 곡물과 물품을 쌓아두는 창고인 조창이 설치되면서 강을 따라 운송하는 조운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감동진 나루에는 각종 배들이 드나들게 되었고 자연스레 장터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구포시장인데요.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시장엔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을까요? 와,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오늘 많아요? 평소에도 많지만 오늘은 더 많아요. 아, 5일장이거든. 아, 오늘 5일장이에요? 네. 아, 가는 날이 장날이란 말이 딱 오늘 누가 하는 말이네요. 네. 물건이 없는 게 없어요. 네. 부산에서 유일하게 상설장과 5일장이 함께 서는 구포시장. 맛있는 제철 과일부터 싱싱한 생선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여기 구포시장 자주 오세요? 네, 활기차고 네. 구경할 것도 많고 네. 네, 그래서 자주 옵니다. 모든 면이 다 싸고 인심도 좋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장날이면 오지 않아요. 구포시장에 오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약초골목입니다. 구포시장 약초골목은 부산에서 단 하나뿐인 재래시장 내 특성화 골목인데요. 20여 개의 약재상에선 다양한 약재와 약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약재 어떤 걸 많이 좀 사가세요? 아, 요즘은 뭐 또 좀 호흡기 계통에 좋고 또 네.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약초들을 많이 찾으러 오시는데요. 네네. 그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맹문동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아. 맹문동, 그 다음에 이렇게 도라지. 도라지는 도라지. 우리가 잘 아시듯이. 네. 그 다음에 오미자. 네. 네. 이런 류의 약재들을 이렇게 차로 수시로 아. 복용하면 우리 호흡기 계통에도 많이 좋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효능이 있어서 많이 사러 오십니다. 요즘. 네. 약재들을 넣어 달인 차 한 잔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데요.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갈 순 없겠죠? 구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물, 구포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즉석에서 뽑아내는 구포국수의 면발, 보이시나요? 갓 뽑아낸 국수면을 찬물에 헹군 다음 각종 고명을 올려주는데요.
그 다음 오래 끓여낸 뜨끈한 육수를 부어주면 구포국수가 완성됩니다. 6.25 사변 내고 나서 피난민들이 내려오죠. 피난민 내려와서 그분들이 제면 기술이 있어요. 아, 밀가루가 있구나. 제면 기술을 응용을 하자. 이래서 그때부터 구포국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구포의 명물을 넘어 부산 대표 향수 음식이 된 구포국수. 한번 수저리 들면 멈출 수 없는 맛인데요. 역시 다른 것보다 면이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아, 이래서 구포국수 그렇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구포국수가 여기서 좋은 것은 그 당시에만 해도 여기 황무지 논밭이고 네. 또 낙동강이 짠물이 들어오니까 짠짠한 그런 수증기가 올라와요. 거기에서 말리니까 자동적으로 구포국수가 간이 맞는 거예요. 피라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구포국수는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국수하면 국보! 국보하면 국수입니다, 여러분. 국수 드시러 국보로 많이 오세요! 역사 얘기도 듣고 재미있는 구포시장 구경도 했으니 이번엔 구포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껴볼 차례인데요. 이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구포 무장의 숲길. 발걸음 가볍게 숲에 들어서면 낮은 경사의 산책로가 펼쳐집니다. 여기 오니까 나무들도 굉장히 예쁘고 새소리도 좋고요. 네. 근데 지금 오는 내내 저는 숨 차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편한데요? 네, 이 길이 네. 해발 210m까지 네. 이 길을 만들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 길이 험한 길을 네. 다녀야 되겠다. 아. 장애자도 그다음에 노약자도 다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경도 12도 정도로 그렇게 2.1km를 만드는 거예요. 완만한 나무 데크길이 지그재그로 이어져 있어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모차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숲속 놀이터가 됩니다. 친구들 몇 살이에요? 저 12살이요. 몇 살? 이제 8살. 8살 몇 살? 저도 12살이요. 10살이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는 저렇게 난간도 있고 해가지고 다른 산보다는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살다 보니까 어릴 때는 유모차를 끌고 정상까지 간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만끽하며 걸어가는 그때 새하얀 꽃이 저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바로 떼죽나무 꽃인데요. 네, 이렇게 하얗고 예쁜 꽃 이름이 떼죽이에요. 네, 열매를 따다가 찍어가지고 네. 냇가에 뿌리면은 네. 고기들이 기절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기절해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보고 때려 죽었다 고기가. 아. 그래서 떼죽나무예요. 그렇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시철도 구포역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걸었던 곳이에요. 네네네. 지금 저기 보니까 낙동강도 보이고 구포역도 보이네요. 맞아요. 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구포의 전경, 시원하게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에 속이 뻥 뚫리는데요. 역사 이야기도 듣고 힐링도 되고 아주 좋은 그런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길 따라 이야기 따라 떠나본 구포 여행 어떠셨나요? 오랜 역사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구포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